지금 우리가 보고 가는 곳이 금강문인데, 아, 금강문 아주 잘 썼네. 안진경체로 썼구만. 이게 무림이라는 분이 썼구만, 무림. 아, 사천왕산이 있네요. 이게 백담사인데, 아, 여기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백담사가 그 100개 정도의 그 담, 담이라는 것은 연못을 말하는데, 그런 그 조그만 그 이 연못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되지 않는가. 여기는 백담사는 서기 647년 신라 28대 진덕여왕 때 자장률사가 아하 창건한 것입니다. 아. 처음에는 이름을 한계사라가 있구만요. 한계령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그래서 아. 설악산도 두 곳이죠. 내설악과 외설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내설악이고 동해안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외설악입니다. 외설악. 야, 여기에서 계셨던 훌륭한 스님이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시인이죠. 유명한 불교 유신론을 주장하신 분이고. 예. 이게 범종루입니다. 범종. 자. 지금 우리 저 나도 여기 처음인데 우리 저 여만영 선생도 여기는 처음이라면서요. 네, 제가 아, 처음입니다. 야, 여기 오기가 힘드네요. 네. 왜냐면 쭉 그 오면서 그 그 저 저 이 뭡니까 물줄기가 네. 아주 가느다랗고 길을 더 낼 수가 없구만요. 도로가 아주 아주 네. 좁고 지금 여기가 만에 이거 한용운 스님 여기가 계시네. 에. 이 지은 시가 님의 침묵,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게 유명하죠.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죠. 훌륭해.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그 만해 기념관입니다. 만해 기념관. 저 글자가 그 만자거든요. 만해 기념관. 한번 만해 기념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이고, 만해 기념관을요. 마스크 쓰고 흙 털고 오세요. 그러면 자, 흙을 탁탁 털었습니다. 야. 만해 한용운 선사 연보라기. 야, 우리 여만영 선생 이리 와서 절하십시오. 유명한 분께 절. 오케이, 나도 묵념하고. 훌륭한 분이니까. 야, 여기 만해 선생 뭐 이렇게 책이 많이 있네. 야, 여기 풍상세월이라 이것도 쓰셨구나. 그 다음에 유수인생인가 팔생인가 잘 모르겠어요. 님의 침묵. 이건 고등학교 다닐 때 님의 침묵을 많이 했죠.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기가 막히네. 만해 한용운 선사 연보가 있습니다.
아. 만해. 제가 지금 만해 선생이 부처를 따라 홍주 읍내로 나와 홍주 동원 정문인 홍주 암호를 중심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거 홍주가 어디냐면 지금 홍성입니다. 아, 그 충청도 홍성군 결석면 지금 충청도 저 충청남도 그 도청이 있는데죠. 여기 이제 만해 선생에 대한 이것만 본다 해도 이야,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아, 야, 이게. 아, 여기 글이 있으면 1929년 1월 1일 만해가 조국의 청년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갖고 새날을 개척하라고 격려한 신년 논설입니다. 조선 청년에게 한 용운. 이야. 님의 침묵이다. 아, 이건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 세워진 것입니다. 3.1 운동가. 그 3.1운동 당시에 여기에 보면은 선봉에 서서 33인을 대표해 연설하고 만세 삼창을 외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분이 지은 공약 3장이 중요하죠. 공약 3장.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 불교로서 아마 유일한가 아닌가. 예, 옥중. 옥중 투쟁 3대 원칙. 보석을 요구하지 마라. 사식을 취하지 말라. 변호사를 대지 마라. 참, 마포 형무소에서 살았구만요. 야 독립선언서도 있고. 으흐, 참.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은 정말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러본 것을 보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또 이 한용운 선생 이런 분들은 정말 정말 아마 한용운 선생이 딸이 한 분인가 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가 시무장인가 어디. 이것은 이제 만해당입니다.